자, 최고의 남자 클럽팀을 가립니다. 그 중에 최고가 이 순간 결정됩니다. 제22회 아시아 남자 클럽리그 대회 마지막 날 최종 결승전 왕좌가 결정되는 경기, 그리고 슈퍼글러브 진출팀이 가려지는 경기입니다. 카타르의 알라라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웨이다, 두 팀의 마지막 신검축구. 강원도 삼척실내체육관에서 우선희 해설위원과 함께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최종전입니다. 이 경기 정말 기대가 되고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기대가 되면서도 알 수 없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결승전까지 올라오면서 양 팀의 이런 경기력을 봤을 때는 두 팀 다 골킵도 강하고 그 다음에 수비나 공격에서 좀 더 타이트하면서 전투적인 그런 경기력을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상대 팀을 제압하면서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4강에서 두 팀 네. 모두 다 힘찬 경기력 보여줬고 상대보다 더 강하게 더 절실하게 경기를 뛰었던 두 팀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두 팀의 맞대결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자, 알 아라비는 같은 카타르의 알 와크라를 꺾고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네. 경기 내내 한 번도 리드를 내주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 웨우다는 지금 마지막에 알 샤르자와의 경기에서 또 어려운 경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또 고비를 넘기면서 또 결승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나 두 팀 모두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지었던 선수들은 골키퍼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 팀의 경험 많은 골키퍼, 그리고 노련한 골키퍼가 중요한 순간에 슈퍼 세이브를 해주면서 팀에 힘을 보태줬던 두 골키퍼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경기의 승리를 이끄는 것은 어떻게 이 양 골키퍼를 뚫어낼 것인가, 이 뚫고 나서 득점까지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양 팀의 승패가 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센터백, 경기를 풀어주는 이 센터백의 역할도 이번 경기 더더욱 커지게 작용을 하겠습니다. 네. 알 웨우다 팀에서 99번에 후세인 알샤야드 선수. 이 선수는 보통 보면은 몸놀림이 엄청 빠르거든요. 약간 윙쪽에 몸을 갖고 있지만 센터에서 예. 많이 흔들어주면서 상대 진영을 많이 흔들어주면서 양 백에 또 흐름 전체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 선수고요. 또 알 아라비에서는 센터 백에 22번 와지 선수. 본인의 공격 득점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공격의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하면서 공격을 본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두 팀의 센터백 경기를 풀어나갈 센터백들의 역할들도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전을 정말 치열하게 그리고 네. 기분 좋게 올라온 두 팀이기 때문에 자, 그 흐름들을 이 경기 초반부터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 4위 전보다 이 결승전 무엇보다 양 팀 모두 동기부여가 확실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한 경기로 인해서 어떤 팀이 우승컵을 손 들어 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우승팀에게 그냥 박수를 치면서 2위로 머무를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한 경기지 않습니까? 예. 오늘 경기를 치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시상대에 오르는 거는 1, 2등이 모두 올라가지만 네. 슈퍼글러브 세계대회 진출권은 1위 팀 한 장만 주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알 웨우다 그 전에 이번 연도에 슈퍼글러브에서 4위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기력이 이번 대회에 또 미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 웨우다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올해 있었던 슈퍼글러브에 나갈 수 있었는데 아마 개최국 자격으로 나가게 맞습니다. 됐어요. 예, 그러면서 좋은 경험을 쌓았고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결승까지 올라오면서 더 높은 곳 다시 한번 또 슈퍼글러브에 진출을 노리고 있는 알 웨우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알 아라비는 이 카타르 팀이 이 클럽 대회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왔잖아요. 네. 자, 지금까지 대회 중에 10번이나 카타르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 선수들도 오늘의 우승을 이끌 수 있는 선수라고 충분히 보여지고요. 또 오늘 경기 또 좋은 경기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카타르 클럽이 10번이나 우승을 차지했고 네. 사우디는 3번의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올해 이 대회에서는 어떤 팀이 우승을 차지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결승전은요 브라질 심판이 책임지겠습니다. ILS 메네제스 그리고 아파레시도 핀토 두 심판이 이 경기를 책임집니다. 자, 다닐 사리스 골키퍼 4강전 방어율이
20% 후반대 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알베우다의 모하메드 알살렘 골키퍼도 방어율이 20% 후반대입니다. 높지 않아요. 그러나 네. 이 둘의 존재감은 분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꼭 막아줘야지 될 때 막아줬고요. 네. 또 실점할 때는 또 뭐 쿨하게 실점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선방 이후에 또 본인의 공격수들은 그거를 득점에 꼭 연결을 하면서 팀의 상승 분위기를 이끌었거든요. 예. 네. 자, 양 팀의 오늘 멋진 경기가 예상이 되고요. 치열한 경기 또한 예상이 되고요. 네. 수준 높은 경기 예상이 됩니다. 아시아 최고의 클럽들이 최고의 자리를 놓고 이 경기 맞붙어 있습니다. 네. 자, 어떤 경기 결과로 연결이 될지요. 자,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자, 아마 아시아의 모든 핸드볼 팬들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한국에서 핸드볼 팬들이 이걸 지켜보신다면 네. 아시아 최고 수준은 어떻구나라는 걸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겁니다. 네, 지금 또 관중 속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또 응원을 해주시고요. 또 학생들도 와서 많이 관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이 경기가 정말 좋은 경기력으로 선수들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러 온 것도 있습니다. 예. 자, 지난주죠. 11월 7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11월 17일 마지막 결승전까지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대미를 장식한 결승전 이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 알웨요다의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하메드 알수비, 아흐메드 하차지, 후세인 알모우신, 모하메드 알살렘, 압둘마지드 하우사위, 알리 알이브라힘, 오사무 팔라타, 모하메드 아흐메드, 마지드 아보 알라하, 투르키 아렘바디, 하산 알카드라위, 마우디 알살렘, 아니스 마우무디, 압둘라우만 알무왈리드, 나와프 알무타이리, 후세인 알샤야드 선수까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알웨우다의 선수들이었고요. 이에 맞서는 카타르의 알아라비 선수들을 또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카타르의 알아라비 선수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알리가르바, 무스타파, 알클라드, 모하메드, 라마단, 자심 알바로시, 다니엘 사리치, 지니오인 부멘델, 무타신 모하메드, 사미르 알리, 이스마일 모하메드, 소부이 사이드, 와지스넨, 오우사마 자즈리, 하니카이, 스칸데르, 자이드, 아니스, 조와 우위 선수까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양 팀의 감독이죠. 네. 알라라비 질리코 카갈리 감독,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알웨우다는 모에즈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알웨우다가 하얀색 유니폼, 그리고 알라라비가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후세인 선수, 99번의 후세인 선수 센터백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선수가 오늘에 어떻게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또 알웨우다 입장에서는 승리를 바꿀 수 있는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네. 자, 전반전 먼저 알웨우다 하얀색 유니폼 네. 먼저 시작이 됩니다. 공격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역시 알웨우다는 가운데서 후세인 아시아드 선수가 공격을 풀어갑니다. 네. 자, 그리고 44번 마우디 알살림 선수의 활약도 상당히 중요한 알베오다입니다. 자, 그대로 돌아서면 네, 슛! 휘슬 불지 않았습니다. 자, 마우디 알살림의 슈팅 휘슬 불지 않았고 공격 진영 넘어옵니다. 알라라비. 자, 가운데서 피벗 쪽 패스미스. 네, 그 전에 파울이 선언됐고요. 예. 양팀 모두 다 타이트한 수비, 그 다음에 밀어붙이는 수비가 좋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미스를 이용해서 속공이 빠른 팀입니다. 양팀 모두 미스 한 후에, 공격에서 미스가 이루어진 후에는 꼭 백코트를 또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어야지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알라라비 카타르의 센터백 소브이 사이드 22번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가 팀을 조율하겠습니다. 경험이 많은 선수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공격을 주도하고 있고요. 예. 자, 시넨 와치, 그리고 오른쪽 다시 가운데 가로채기. 역시 후세인 알샤야드. 자, 빠르게 왔고 혼자서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니엘 사리치 슈퍼 세이브. 네, 다니엘 선수 굉장합니다. 첫 번째 네. 이거 기선 제압을 하는 이런 선방이었고요. 알웨우다에서 기선 제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이거를 또 저지하고 있는 다니엘 예. 선수. 다니엘 네. 사리치의 오른손 막아냈고 자, 7m 드롤 얻어낸 알라라비입니다. 네. 침타 드로우 알라라비. 자, 가운데 돌파하면서 네. 이 과정에서 7m 들어가 선언됐습니다. 와지 선수가 헤딩 쓰고 골대 6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또 7m까지 연결했고요. 그다음에 아니스 선수의 득점. 네, 아니스 선수 차분하게 7m 드롭까지 연결했습니다. 알라라비가 선취 득점을 올립니다. 네. 아니스 조아우위 제12회 아시아 남자 클럽 리그 결승전 첫 득점 알라라비 아니스입니다. 자, 일단은 기선 제압을 알라라비가 했어요. 네. 자, 다니엘 사리체 골키퍼 선방 하나 그리고 10m 들어 득점 하나 1대 0 앞서갑니다. 알베오다 네. 휘슬. 이런 게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앞선에서 파울이 나도 파울이 불기 전까지 끝까지 수비를 하고 있는 예. 알라비입니다. 자, 돌파를 한번 네. 해봤는데요. 하지만 수비 막아냅니다. 모하메드 아메드가 한번 밀어봤습니다. 네, 사이사이 공간이 열리지 않고 있고요. 지금 패시브가 들어졌습니다. 후세인. 네. 다시 왼쪽으로. 이번에 후세인 알모우신이 움직일 때 다시 한번 휘슬을 울렸습니다. 자, 패시브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네.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요. 내려야죠. 자, 그럼 슛! 들어갔어요. 자, 44번 마우디 알살렘 득점. 네, 마우디 선수 이거를 다니엘 선수를 뚫어내고 득점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비 맞으면서 네. 다니엘 골키퍼의 타이밍을 뺏어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히려 블록이 타이밍을 뺏겨버리게 만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1대1 동점. 자, 알베오다도 초반에 하나 막히고 실점 하나 한 것 만회하는 득점을 곧바로 만들어냈습니다. 무스타파 슛! 득점! 무스타파 알클랏! 네, 무스타파 선수 개인 능력으로 앞선을 뚫어낸 다음에 지금 수비자가 물러서는 거 보고 골키퍼까지 속여내고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예, 중거리 슈팅! 시원하게 각으로 네. 꽂혀 들어갑니다. 자, 결승전에 이 긴장감 상당히 가득하고요. 삼척 실내체육관도 많은 관중들이 또 와서 핸드볼 경기 재밌는 네. 경기를 또 즐기고 계십니다. 놓쳤어요. 하지만 발에 맞았습니다. 휘슬 불지 않았고 인플레이 왼쪽 들어갑니다. 왼쪽에서 23번 마지드 선수의 득점. 네, 마지드 선수 지금 다니엘 꽃깁이 지금 각을 잘 잡고 나왔어요. 예. 이거를 끝까지 보고 따라가는 걸 확인하고 마지막 순간에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드가 정말 잘 던졌습니다. 네. 지금 다니엘 사리치 골키퍼의 다시 한번 보셨을 때 리플레이 장면에서의 다니엘 사리치 골키퍼의 움직임 네. 끝까지 쫓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2대2 동점. 자, 결승전 선수들 상당히 결의에 찬 모습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긴장한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브의 오른쪽 아니스 가운데로 연결해 줬습니다. 다시 서브 왼쪽. 자, 오펜스 파울인가요? 오펜스 파울이에요. 8번에 8번 모하메드 라마단의 오펜스 파울. 자, 빠르게 갑니다. 네. 자, 하지만 휘슬 파울로 끊어가는 와지시는 자, 지공으로 전환합니다. 예. 알베어다의 공격으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양쪽 팀 미들속공, 원속공이 무마되면은 바로 이렇게 지공으로 천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최소한의 실수, 네. 실수를 줄이고자 하는 두 팀의 의지가 보이는데요. 네. 결승전인 만큼요.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좀 공을 좀 들여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또 결승전이 단판입니다. 왼쪽 자 살려 있습니다. 알베오다 자 후세인 알모신 선수가 잡고 네. 있을 때 모하메드 라마단의 반칙입니다. 다시 후세인 알모신 왼쪽 윙으로 자 놓쳤어요. 하지만 파울 곧바로 시작합니다. 그대로 슛! 슛 블락! 네, 브로킹 후세인 알샤야드 모하메드 선수 예. 끝까지 브록을 대봤고요. 지금 골키퍼의 터치가 없었기 때문에 예. 드로가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시작을 네. 했는데 슛블록이 당했습니다. 오른쪽 그대로 슛! 득점! 마지드 아볼 라하마 네, 모하메드 선수 저기 그 오른쪽에서는 지금 왼손잡이가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오른손잡이가 지금 그 자리에 있거든요. 예. 이쪽에서 득점을 좀
이런 득점, 그다음에 45도를 빈 공간을 이용해서 득점까지 되게 대단한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드 선수의 득점이 네. 나왔습니다. 마지드가 지금 두 골을 넣고 있는 알베흐다입니다. 3대 2 알베흐다가 다시 앞서갑니다. 초반 두 팀의 치열한 승부 초반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에 있어요. 네. 자, 쓰는 손을 잡았습니다. 모하메드 선수 지금 한희 선수가 올라오는 걸 보고 쓰는 선을 완전히 잡아줬어요. 네. 다시 프리드로우 하지만 심판 다시 던질 걸 지시합니다. 네. 무스타파가 뒤쪽. 네, 무스타파 놓쳤어요. 자, 빠르게 달려나갑니다. 스피드 달려나가고 다시 한번 우세인 알샤야드. 네. 이번엔 성공해냅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는 우세인 알샤야드. 제가 볼 때는 옆에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첫 번째 거를 만회겠다라는 네. 그런 네. 스스로 보여줬습니다. 턴오버 그리고 네. 빠르게 갑니다. 밀렸어요 뒤쪽. 자, 일단은 골라인 아웃으로 선언됩니다. 네. 알라라비의 8번 모하메드 선수의 손을 네. 맞고 나갔기 때문에 코너 드로가 선언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알베우다가 속공으로 나갔는데 이번에는 공격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공격권 계속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알베우다입니다. 한 점 더 도망갈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이어집니다. 알베우다 왼쪽으로 호세인 알모신이 이동했고요. 다시 알모신 네. 가운데 알샤드 자 돌아옵니다. 마우디 이번에 나갈 패스 실책을 주고받습니다. 속공 기회 아네이스 마무리 네. 짓습니다. 아네이스 조아우이 네, 끝까지 본인이 드리블로 끝까지 가면서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예. 자, 양팀 가로채기가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알라라비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4대 3. 자, 한 점 더 도망가지 못했던 알베우다 한 점 차 리드를 지키고는 있습니다. 지금 모든 두 팀 다 모두 수비를 스틸을 하면서 끝까지 슛까지 득점까지 이어가고 있거든요. 예. 네. 지공에서의 특별한 공격은 없어 보이지만 또 이번에 또 뚫어내고 있는 후세인 선수입니다. 7m를 얻어냈습니다. 알샤야드 후세인. 근데 이 선수는 뭐 이런 화려하지 않는 플레이지만 해줄 때 해주는 그런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야, 7m 들어가 선언이 됐습니다. 네, 한희 선수가 이미 안으로 네, 예. 들어오면서 7m 들어가 선언됐습니다. 심판은 그렇게 봤어요. 네. 자, 알웨오다입니다. 66번 아니스 마우무디 7m 들어 막았어요. 하지만 리바운드 7m 들어가 다시 한번 선언됩니다. 네. 자, 지금 알베오다의 아니스 마우무디 선수의 7m 드로우를 막았거든요. 다니엘 네, 사리치가 맞습니다. 그리고 툭 쳐낸 공을 다시 잡아서 점프 올라갈 지점에 그 시점에 다시 파울 7m 드로우가 또 한 번 주어집니다. 그리고 아니스 이번엔 강하게 뿌려놨습니다. 자, 알베오다의 지금 슈터들 득점원들이 한 번씩 막히고 그 다음에는 또 성공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막히게 되면 좀 두려움이 있거든요. 예. 이거를 또 한번 또 성공으로 인해서 또 털어버리는 그런 슈팅이었습니다. 5대 3입니다. 역시 강팀이에요. 미스가 나오면은 또 위축되기 마련인데 또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한 번 더 시도하고 있는 예. 외우다 팀입니다. 강심장. 네. 초반부터 밀리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크게 돌아오면서 서브 히. 자, 두 명. 휘슬 잊어서 울립니다. 자, 수비수에게 경고가 네. 줍니다. 44번 마우디 알살렘 경고입니다. 두 팀 모두 또 수비할 때 좀 타이트한 수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막판에 들어서 퇴장이 많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네. 퇴장 관리도 중요하겠죠. 자, 돌아오면서 걸리지 않았고 그대로 슛! 득점! 자, 크게 들어왔던 무스타파 알클라디. 네, 오른쪽에서 왼쪽 진영으로 흘러가면서 강한 슈팅. 또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아, 후세인 알샤야드의 기습적인 스탠드슛은 골키퍼 네. 다니엘 사리치가 맞고 말았습니다. 역시 다니엘 사리치 상대 수를 읽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네.
골대 안에만 있는 존재감으로도 상대를 좀 위협하는 그런 골킵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시 한번 알베우다 네. 수비수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66번 아니스 마우디 팀의 두 번째 경고입니다. 네. 자, 여기서 잡고 있었고 네, 유니폼을 잡았다라는 판정으로 경고가 네. 주어졌습니다. 한 골 뒤져 있는 알라라비 카타르 공격 이어갑니다. 서브이 다시 한번 페인팅 왼쪽까지 와지 자 윙에서 아니스인데요. 자 공격이 좀 길어집니다. 패시브는 들어져 있고요. 오! 들어왔어요. 스탠드슛 마무리 짓습니다. 무스타파 알클라드 연속 득점. 네 아니스 선수 지금 수비가 손을 옆으로 든 걸 보고 위쪽에서 러닝슛으로 강하게 뿌리면서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동점골입니다. 어웨오 알라라비가 다시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자, 뭐 두 골 차로 좀 벌어지면서 알베오다가 네. 앞서 나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네. 역시 결승에 올라온 두 팀답게요. 자, 알라라비가 상대가 도망가는 걸 놔두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고요. 예, 돌아오면서 슈팅을 한번 때렸던 마지드 수비 블록에 막혔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다시 알베오다 공격 이어갑니다. 자, 가운데서 후세인 알샤드를 막고 있는 25번 자즈리 오사마. 네, 오사마 선수 앞선에서 나왔을 때 예. 예, 분명히 붙어줍니다. 터치가 있었는데 네. 미안하다고 곧바로 끌어안고 맙니다. 네. 자 이번에 경고가 하나 또 주어집니다. 오사마 선수 예. 지금 경고가 주어졌고요. 알라라비의 25번 오사마 자즈리에게 경고입니다. 후세인 알샤야드 오른쪽 다시 뒤쪽에서 모하메드 네, 자 떨궈졌고 윙까지 왔어요. 윙에서 슛득점 아흐메드 하자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6대5 다시 앞서가는 알베우다 패스가 윙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됐고요. 예. 아흐메드 선수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자 6대5 알베우다가 다시 앞서갑니다. 자 득점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양팀 관계자들 뿐 아니라 모든 네. 관중들이 들썩들썩 거립니다. 네. 아, 결승전의 치열함 그리고 결승전의 이 분위기를 모두가 느끼고 있는 이곳 삼척실내 체육관입니다. 자 윙에서 아니스 돌아 나왔고요. 다시 뒤쪽 자 와지 다시 아니스 뒤로 무스타파 자 무스타파가 오늘 좋은데요. 뒤쪽 와지 씨는 옆으로 연결한 네, 과정 지금, 파울입니다. 네 파울로 이어졌죠. 지금 수비자랑 너무 붙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알라라비 팀입니다. 와지 네. 피벗 놓쳤어요. 수비 파울. 몸싸움으로 상대 공격 그리고 상대 피벗 플레이어를 막고 있는 알베오다 선수들입니다. 자 몸싸움. 네, 순간적으로 파울 잘했어요. 예. 패시브 올라왔어요. 네. 골키퍼 막았어요. 모하메드 알살렘 드디어 첫 번째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네. 모하메드 선수 예. 한번 선방한 후에 화이팅 좋습니다. 이제 오펜스 파울이에요. 자 네, 후세인 알몬신 오펜스 파울 공격 넘어왔어요. 하지만 긴 패스를 두 명의 백코트를 빨랐던 선수들이 끊어냈습니다. 네. 자 아니스까지 완벽하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공격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백코트 선수들이 먼저 인지하고 들어왔고요. 네 오펜스 파울이 나왔고요. 곧바로 네,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이거를 잘 알웨우다 선수들은 다 백코트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팀 선수들 오늘 정말 열심히 뛰네요. 네. 네. 저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손을 대보면서 알웨우다가 공격권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후세인 알몬신 뒤쪽 패스 미스요. 다시 한번 끊어내는 아니스. 아니스 막았어요. 드디어 터집니다. 모하메드 알살렘. 자, 이 선수의 길을 살려주면 안 되는 알라람인데요. 네, 그러나 이 선수 본인이 스스로 또 하나 막아내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스틸은 좋았는데 여기서 완벽하게 막아내는 모하메드 선수입니다. 모하메드 알살렘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네, 그 전에 좀 약간 긴장감이 있어서 좀 선방에 많은 선방을 이루지 못했는데 한번 선방하고 이후에 두 번째 선방 예. 모하메드 선수 자신감을 얻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팀 골키퍼가 카타르 그리고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전 골키퍼입니다. 네. 국가대표팀에 자, 각 클럽에서 또 두 선수들이 만났는데요. 이번엔 네. 다니엘 사리치예요.
다니엘 샤르치입니다. 네, 초반에 말했듯이 이 골킥 둘을 어떻게 뚫어냈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리거든요. 예. 아. 득골키퍼의 눈부신 선방 행진이 시작됐고 네. 이번엔 마진 선수가 놓치고 네. 말았습니다. 아, 거기를 먼저 비워놓고 때리게끔 했는데 또 그 수에 또 속아 넘어가는 마지드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예, 상당히 치열한 맞대결이 펼쳐지고 네. 있고요. 이 선방이 나올 때마다 관중석에서 환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재밌네요. 예, 사실 삼척에 있는 우리 관중들은 네. 중립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일 텐데 이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는 모든 선수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아낌없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가로태기 끌어냈어요. 호세인 알샤야드의 센스 있는 플레이. 그리고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다니엘 사리치예요. 다니엘 사리치의 슈퍼세이브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다니엘 사리치 정말 호세인의 이 스틸도 굉장했지만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때리는 슈팅은 다니엘 선수가 모두 선방하고 있어요. 예. 슈팅 때릴 때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양팀 골키퍼 아시아 최고의 골키퍼 두 골키퍼인데요. 두 골키퍼의 선방치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웨오나 공격 이어갑니다. 6대5 두 팀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요. 자, 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이유 양팀 골키퍼의 선방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돌파할 때 파울입니다. 네, 사회가 빈 거를 보고 예. 돌파했지만 파울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모하메드 아흐메드 오른쪽으로 네. 자, 호세인 열렸어요. 이번에 또 한 번 다니엘 사리치가 막아줍니다. 다니엘 사리치의 슈퍼세이브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호세인이 예. 완전히 돌파했을 때 약간의 뒤에서 끌었던 게 제 눈으로 보였는데 심판은 지금 인플레이만 지정하고 있습니다. 6대5 네. 점수 변함없습니다. 양팀 골키퍼의 슈퍼세이브 행진 점수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서브 힛. 아, 지금 자, 또 가로 세게요. 또 한 번 단독 찬스인데요. 이번엔 왼쪽에서 왼쪽 또 한 번 다니엘 사리치 막아냅니다. 굉장합니다. 다니엘 사리치의 세 번, 네 번 연속 슈퍼 세이브. 자, 그리고 윙에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아니스. 아니스가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가서요. 득점을 네, 만들었군요.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본인 진영으로 가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예, 다니엘 사리치가 속지 않았고 이걸 속공으로 연결해서 알라라비가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6대6 동점. 알웨오다 입장에서도 지금 계속 골문은 열려져 있는데 이거를 막 마지막 다니엘의 문을 못 열고 있어요. 예, 하지만 계속 두드려야 네. 됩니다. 알웨오다. 네. 너무 단순한 슛은 지금 다니엘 선수가 다 선방하고요. 조금 더 타이밍을 뺏은 그런 슛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피봇 돌아서면서 슛 득점. 아흐메드 하자지. 아, 지금 마우디 알살렘 선수입니다. 네, 피봇에서 잘 자리 잡고 있었고요. 네. 지금 연결까지 잘 되면서 돌아서면서 머리 위쪽으로 잘 공략하면서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자, 알웨오다가 한 점을 다시 앞서가고 있고요. 알라라비가 첫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카타르의 알라라비 첫 번째 작전 시간. 자, 다니엘 사리치 골키퍼 대단합니다. 예, 77년생의 다니엘 네. 사리치 골키퍼. 진짜 골키퍼는 나이가 들수록 골줄이 보인다 그러죠. 예. 그 코스가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선방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네. 노련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상대의 센터백이자 주득점원이자 네. 분위기를 끌어가는 후세인 알샤야드의 슈팅을 두 개, 세 개를 막아내면서 자, 상대 길을 꺾어놓고 있는 다니엘 사리치 골키퍼. 반대로 또 알웨오다의 모하메드 네. 알살렘 골키퍼도 선방 행진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알웨오다가 지금 골의 미스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슈팅의 미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골을 뒤지고 가고는 알아비 팀입니다. 예. 그만큼 득점에 선방에 이은 득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작전 타임을 한번 불러준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카타르의 알라라비가 경기 전에 우리 삼척 관중들에게 본인들의 응원 도구를 뿌렸네요. 네. 예. 자, 일단은 삼척 관중들이 알라라비의 팀을 상징하는 응원 도구를 네. 들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전반전이 이어지고 있는 이곳 삼척 실내체육관 제22회 아시아 남자 클럽 리그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카타르의 알라라비,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베오다입니다. 한 점 뒤져 있는 알라라비 윙에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다시 소브히.
마지. 네. 지금 투포 공격을 하고 있고요. 네. 수비 파울로 끊습니다. 네. 약간 예. 지금 도움 수비가 잘 됐어요. 하지만 지금 그냥 자 잡아냈어요. 모하메드 살렘 나가야죠. 패치. 그리고 앞으로 길게 잡았고 이번엔 성공해냅니다. 후세인 알샤 야드. 모하메드 선수의 캐치 포효합니다. 네, 그 다음에 패스 연결도 진짜 앞에 잘 떨어뜨려주면서 득점까지 연결했습니다. 예, 몇 번 막혔으면은 위축될 수도 있는데요. 네. 후세인 알샤 야드 선수 역시 팀의 에이스답습니다. 네, 강심장이네요. 예, 8대 6, 두 골치 알베어데가 하나 더 도망갑니다. 서브키 아랍입니다. 엉켰어요, 엉켰어요. 자, 심판이 레프리 템을 잡았고 2분간 퇴장을 후세인 알샤 야드 상대 에이스에게 줍니다. 네, 후세인 선수 25분에 오사마 선수가 페인트를 치고 빠져나갔는데 그걸 네. 뒤에서 팔 당겼기 때문에 2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팔을 잡아당겼던 네. 후세인 알샤 야드 2분간 퇴장. 자, 알베어다의 분위기가 정점에 올라와 있었는데요. 2분간 퇴장이 당하면서 자, 살짝 좀 시원해지는 분위기. 네. 살짝 분위기가 냉각되는 분위기 알베어다입니다. 자, 알라라비는 자, 이제 여기서 좀 만회를 해서 가야죠. 네, 맞습니다. 두 골 뒤져 있는 알라라비 카타르입니다. 서브히 달려 들어오면서 왔지. 득점. 네. 와즈 선수 깔끔하게 지금, 네. 심플하게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타이밍 맞춰서 바깥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선을 빼 돌린 다음에 그다음에 득점까지 완벽한 득점 이어갔습니다. 네. 자, 공의 시선이 집중돼 있을 때 어느 순간 네. 바깥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한 점 차입니다. 7대 8. 자, 한 명이 부족한 알베후다 골키퍼를 빼고요. MT 네. 골. 18번의 알리 선수가 피벗에 위치해 있고요. 네. 네, 이 선수 피벗에 찔러준다면 지금 득점까지 연결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힘이 좀 있어요, 네. 선수가. 자, 알베우다 골키퍼를 빼고 공격수를 맞췄습니다. 여섯 명을 맞춰서 공격하는 알베우다. 네, 지금 왼쪽 마우디. 그러나 시간을 최대한 보내면서 네. 찬스를 놓칩니다. 노리는데요. 네. 수비 파울. 자, 역시 8번, 16번. 18번 선수죠. 선수. 예. 네. 알리 선수를 활용하고 있어요. 네. 돌아서기 전에 파울 적절한 파울 좋았습니다. 자, 치열하네요. 득점. 결국 18번 알리 이브라힘의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마우디 선수의 이 기막힌 패스 좋았고요. 18번의 알리 선수 끝까지 골키퍼를 보고 뚫어냈습니다. 예. 이 선수가 들어오면서 계속 이 선수에게 주겠다는 의지를 네. 알리오다가 보여줬는데 알라라비가 막질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자리 싸움에서 좀 밀리는 경향이 있네요. 납대죠. 자, 건드리면 안 네. 되죠. 피봇 플레이 다시 한번 득점. 알라라비도 피봇으로 응수합니다. 네. 모하메드 라마단입니다. 모하메드 선수 지금 어려웠어요. 네, 골키퍼를 완전히 보고 득점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9대 8 한 골차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알베오다에 퇴장당했던 후세인 알샤야드 선수는 곧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게 되죠. 자, 그리고 득점을 했던 알리 알리브라임은 벤치로 물러납니다. 자, 알리 알 이브라임 선수가 네. 스페셜리스트로 한 번씩 들어와서 이렇게 득점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네, 앞선 경기들에서도요. 네. 자, 퇴장당했던 후세인 선수가 복귀했습니다. 7번 후세인 알모신, 99번 후세인 알샤야드. 왼쪽 후세인 알샤야드. 네, 크로스 됐고요. 알모신 그리고 윙에서 득점 만들어냈어요. 23번 마지드. 세 번째 득점. 네, 마지 선수 지금 점프 뜨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이 머리랑 팔 사이로 잘 보고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자, 알라라빈 다시 한번 윙에서 실점을 했습니다. 네. 공격 이어가는 알라라비. 자, 이제 알라라비 스칸데르 선수가 일단은 투입이 됐습니다. 네. 자, 이 선수가 신장이 좋기 때문에 네. 자, 알베어다 입장에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알라라빈 이 선수를 또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네. 정력이 좁은 선수예요. 자, 와지의 슈팅이 뜨고 말았습니다.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 알베오다. 자, 하지만 속도를 높이질 않습니다. 네. 일단 미들 속공이나 원속공에 강한 알베오다 팀이지만 완전히 수비가 정지돼 있으면은 본인들도 한타임 죽이고 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작전을 지시하고 있는 후세인 선수고요. 예. 네. 후세인 알모신이 지금 가운데 와 있고요. 왼쪽에 후세인 알샤야드 다시 자리를 바꿉니다. 가운데에서 알샤야드.
스윙 페인팅 그리고 직접 오버스텝이에요. 오버스텝입니다. 네. 오버스텝 후세인 알모신 알베오다의 턴오버입니다. 자, 두 점 뒤져 있는 알라라비 왼쪽 스칸데르. 자, 직접 가보는데요. 네. 수비 파울로 끊습니다. 수비가 그쪽으로 많이 몰려 있었고요. 네, 적절한 파울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공격 이어가는 알라라비입니다. 모하메드 라마단이 공격 시에 다시 투입이 됐고요. 와지씨는 이번엔 가운데 와 있습니다. 스칸델 다시 왼쪽 와지. 네, 돌파 득점 됐어요. 와지의 득점. 와지 선수 윙을 주는 척 하면서 본인이 45도 각도에서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네, 와지씨는 자 이번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저 자리에서도 좀 득점이 어려운 자리인데 끝까지 네. 골키퍼를 보고 득점에 이어갑니다. 전반전 4분 5초 남아 있고요. 한 골 차입니다. 네. 결승전답게 치열한 경기 이어지고 있고요. 알베아다는 다시 18번 선수입니다. 알리 알리브라임 선수를 투입하면서 자 득점을 또 노리겠습니다. 이 선수가 들어오겠다는 건 들어온 거는 진짜 피벗에 투입했다라는 의지가 좀 강해 보이고요. 예. 이용하겠다라는 의지. 승현이한테 좋아요. 이번에 네. 7m를 올라오던 레프리타임 2분간 퇴장. 자 44번 마흐디 선수가 상대 2분간 퇴장을 유도해놨습니다. 네, 모하메드 선수 지금 받쳐주는 과정에서 완전히 열렸거든요. 그거를 예. 강하게 부딪혔다는 판정으로 7m 들어와 2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알라라비의 8번 모하메드 네. 라마단의 2분간 퇴장 7m를 얻어냈고요. 7m 들어오는 66번 아니스 마무디 선수가 계속해서 던지겠습니다. 네. 또 한 번 막아냅니다. 다니엘 사리치예요. 7m 들어까지 지금 두 개 계속 막아내고 네. 있는 다니엘 사리치 골키퍼입니다. 7m 들어 뭐 1대1 찬스 네. 정말 강한 모습 극강의 모습을 다니엘 사리치가 결승에서 활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웨우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점점 갈수록 위축이 되기 마련입니다. 예. 이거를 빨리 알웨우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만 한 점 앞서 있는 네. 알웨우다입니다. 네. 이겨내야 되는 알웨우다. 오펜스 파울. 네. 스칸데르의 오펜스 파울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길게 네. 골문이 비었어요. 득점입니다. 득점이에요. 장거리 득점. 알웨우다. 후세인 알샤얀. 자 장거리 득점을 하고 난 다음에 네. 포효하면서 한 번이 아니고요 세 번 네 번 하면서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빨리 연결했고요. 자 곧바로 네, 득점을 연결했습니다. 11대9. 자 알라라비가 네. 쫓아가고 동점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기회에서 계속해서 지금 미끄러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동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못 만들고 있는 알 아랍이고요. 또 이 기회를 따라올 때 영리하게 또 수비를 하거나 상대의 미스를 유발해서 또 득점까지 이어가고 있는 알 웨우다입니다. 9대 11. 스칸데르. 다시 한번 오른쪽. 자, 시차세에서 자, 네. 잡힙니다. 강력한 수비. 잘 붙여줬다라는 의미로 네. 또 40분에 마흐디 선수 수비 좋습니다. 다시 알라라비 패시브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한두 번의 패스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 알라라비인데요. 아니스 하지만 수비 파울 네. 오 레프리 타임 2분간 퇴장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알라라비의 아니스 조아우이. 제가 봤을 때는 후세인 선수가 더 퇴장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23번에 마지드 선수가 퇴장을 당하고 맙니다. 자 일단 알웨우다 네. 23번 마지드 선수를 벤치로 보내는 심판입니다. 2분간 퇴장. 예. 자 그리고 아니스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걸리고 걸렸거든요. 네. 한 번 걸렸고 여기 또 걸렸고. 네. 자 부딪히기 전 넘어지기 전에 네. 밀었다라는 판정으로. 그렇군요. 네. 첫 번째 이 네. 상황을 만들 원인을 제공한 네. 23번 마지드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알라라비 점수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인데요. 자 이 기회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알라라비는 퇴장당했던 모하메드 선수가 이제 들어옵니다. 네. 들어왔어요. 자
알아랍 입장에선 이번 기회에 동점을 한 번 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런닝 슛 마무리 지었습니다. 스칸데르 197cm 장신 스칸데르의 득점. 얼굴에 자 얼굴이 지금 벌겋게 달아올라와 있어요. 이마 쪽에 자 뭔가 피는 나지 않지만 부딪힌 흔적이 스칸데르 이마에 있습니다. 한 점 차입니다. 자 알베오다가 1분 10초 전반전 남겨두고요.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아 경기 정말 치열하네요. 네 맞습니다. 상대 이분 대장을 이용해서 지금 강하게 빠른 타이밍으로 득점까지 연결했거든요. 연결한 알아비고요. 또 이거를 또 한 이분 대장을 이용한 거를 어떻게 하면은 득점을 한 득점을 넣으면서 달아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는 알 외우다의 벤치입니다. 자, 한 명이 부족한 알 외우 네. 알 외우다고요. 자, 이번 작전 시간을 통해서 일단은 한 골을 더 넣고 네. 시간을 또 최대한 보내면서 한 골 넣고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 자, 그러나 상대가 또 알아라비 지금 분위기가 또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22회 아시아 남자 클럽 대회 결승전입니다. 클럽 리그 결승전 알 아라비 카타르 팀 그리고 알웨우다 사우디 팀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결승전 전반전 1분 10초가 남아 있고요. 한 점차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웨우다가 앞서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다니엘 사리치가 없었다면 점수는 더 벌어져 있을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지금 7m 드로에 뭐 두 번의 선방 그다음에 네, 그 7m 이후, 드로만 두 개예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노마크 찬스 그리고 상대가 분명히 확실한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에 지금 골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거든요. 예. 네. 자, 한 명이 부족한 알베우다. 골문을 비워놓고 여섯 명의 공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작전 시간까지 부르면서 이번 공격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바운드 패스. 수비 파울. 네. 후세인 선수가 가볍게 한번 밀어줘봤습니다. 전반전 40초 남아있습니다. 패시브 올라와 있고요. 슛모션 아흐메드 모하메드. 지금 선택이 좋았어요. 기회예요. 그리고 한 번에 길게 피었는데요. 옆으로 비나갑니다. 자 그리고 심판은 레프리 타임을 잡았어요. 네. 골대와 지금 골반 쪽을 부딪히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모하메드 알살렘 골키퍼가 상당히 많이 골대와 부딪히는 골키퍼인데 이번에 네. 공이 지나가고 나서 골대를 밀어냈어요. 저 선수가 손목에 저렇게 붕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미리 부상 예. 방지일 수도 있고요. 자 열정이 넘치는 네. 모하메드 알살렘. 상당히 코트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예. 게 필드 플레이어 못지 않은 그런 스피드를 이용해서 들어갔거든요. 스피드와 절대 네. 밀리지 않겠다라는 저 의식. 자 골대가 다시 정비가 됐습니다. 자 모하메드 골키퍼가 다시 벤치로 나오고요. 필드 플레이어가 한 명 더 나갑니다. 20초 남은 전반전입니다. 자 알베오다 입장에서는 일단은 시간을 다 보내는 네, 데는 성공을 했어요. 맞습니다. 자 나머지 하나 득점을 하나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는 이번 공격입니다. 8초 남은 상황 후세인 뒤로 연결 다시 알모우신 막아내는 다니엘 사리치 골키퍼. 이제 전반전 종료 부조가 울리면서 전반전이 마무리됩니다. 다니엘 골키퍼 빈 공간이 안 보이고 있어요 지금. 예. 다니엘 사리치 골키퍼도 미친 극강의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전반전 골키퍼의 선방이 돋보였던 전반전이고요. 또 예. 후반전에 들어와서 또 이 후반전도 어떻게 이 선방 이후에 공격력을 어떻게 보여줄 거에 따라서 진짜 승부가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치열했던 전반전. 자 후반전도 더 치열하고 네. 또 재미있는 멋진 경기를 기대해보는 전반전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는 후반전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실내체육관입니다.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한 글자로 짝! 기업과 사회가 단짝이 되어 우리 사회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며 과정도 결과도 짝짝짝 함께 박수 받는 이것이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오케이 SK.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도시 삼척입니다.
다시 삼척실내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제22회 아시아 남자 클럽리그 대회 최종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반전 아주 치열했고 또 네. 뜨거웠던 전반전이었습니다. 11대 11 한 점 차로 사우디아라비아 알웨어드가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자, 전반전 하이라이트를 보고 계시는데 상당히 네. 뜨거웠어요. 전반 실수도 같이 주고받고 득점도 같이 주고받고 골키퍼의 선방도 같이 주고받았던 전반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전반전에는 아라비의 다니엘 산치 골키퍼의 선방이 도우셨고요. 그렇다고 네. 알웨우다의 모하메드 골키도 선방이 선방률이 낮은 건 아니었거든요. 중요한 점도 선방을 해줬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골키퍼들의 선방이 이어지면서 진짜 명승부 같은 그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전반전 뜨거웠던 전반전이었고 양팀 선수들 긴장도 했고 또 수비도 거칠기 때문에 네. 실수들이 좀 나왔지만 무너지지 않고 또 그 실수를 부여잡고 올라가는 모습 대단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결승전 다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모하메드 골키퍼의 선방 장면 하나 막을 때마다 포효하는 양팀 골키퍼들의 모습들도 인상적인 네. 이번 결승전입니다. 네. 자, 저 에너지를 계속해서 지금 뿜어내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런 에너지들은 체력 훈련에서 나오는 에너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 우승컵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의지에서 나오는 네. 그런 에너지랑 같습니다. 정말 모든 힘이 솟아나네요. 네. 결승전에 오면 또 그런 힘들이 솟아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런 에너지들을 양팀 모든 선수들이 뿜어내면서 전반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11대 11 한 점 알베오대가 앞선 채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 양팀 골키퍼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는 게 네. 양팀 골키퍼가 잘 막았고 중요할 때 다 막아줬지만 개수로나 중요한 순간으로 치면 다니엘 사리치가 더 많이 막았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베오대가 한 점을 앞서고 있었다는 것 네. 양팀 모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알 아라비 입장에서는 공격의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데 이거를 또 넘어서지 못하고 있거든요. 전반전에도 한 골로 아쉽게 지고 나가기 때문에 후반전에 이 기세를 몰아서 또 동점 또 역전까지 놀릴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찾아왔을 때 잡아야죠. 네, 맞습니다. 네. 자, 후반전은 30분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에 누가 또 승리를 잡아서 이번 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릴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 궁금한 순간 후반전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삼척 실내 체육관입니다. 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한 글자로 짝. 기업과 사회가 단짝이 되어 우리 사회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며 과정도 결과도 짝짝짝 함께 박수 받는 이것이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오케이 SK.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도시 삼척입니다.
다시 삼척 실내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제22회 아시아 남자 클럽 리그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알웨이다 그리고 카타르의 알라라비의 후반전이 이제 곧 시작되겠습니다. 자, 한 골 차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자, 후반전 거의 뭐 한 골 차는 0대0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알웨이다에서 한 명이 퇴장이고요. 지금 공격권은 네. 알라라비가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빠르게 진영을 하면서 공격 진영을 하면서 득점까지 이어가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네. 후반전 알웨이다 네. 수비 알라라비 공격입니다. 아, 좋아요. 첫 번째 공격 막아냅니다. 모메달 살렘. 자, 세레모니가 커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어요. 네, 이 한희 선수도 득점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예. 이걸 각을 완전히 좁히면서 상대에게 득점까지 허용하지 않는 모하메드 선수입니다. 자, 아. 세레모니. 자,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모하메드 네. 알살렘입니다. 아, 진짜 보는 재미도 너무 예. 황홀합니다. 예. 저렇게 중요한 순간 막았을 때 세레모니 하는 것도 보는 재미에 포함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상당히 관중들을 그리고 지켜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또 뜨겁게 만들고 있는 선수들의 세레모니입니다. 자, 알베오다입니다. 골키퍼 선방 하나 있었고 퇴장 라인에서 선수들은 다 들어와 있고요. 지금 네, 오바스텝이에요. 네. 네. 자, 알베오다에서 실책이 나왔어요. 네. 아흐메드 선수의 오바스텝. 알라라비 곧바로 공격. 자, 빠르게 움직여 봅니다. 네, 오바스텝 파울이고요. 네. 자, 와지 선수가 아흐메드 선수와 아시아드 선수와 좀 부딪혔습니다. 네. 오바스텝 파울. 다시 이어가는 알라라비의 공격입니다. 소부히 선수가 다시 센터백 자리로 복귀를 했습니다. 와지 소부히 오른쪽 달려오면서 윙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자, 하니가 크게 돌면서 하니카이 들어갑니다. 한희의 장점, 위쪽 센터 쪽으로 이동하면서 득점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그 전에도 계속 나왔거든요. 예. 오늘 역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 한희 선수가 한희카이 선수의 활동량, 활동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쉬운 미스에 이은 또 두 번째, 또 이 선수도 위축되지 않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11대 11 동점입니다. 자, 결승전에서 양 팀 모두가 위축되지 않고 도전하면서 네.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재미있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1대 11 동점. 알베오다. 자, 알샤야드. 네. 후세인 알샤야드인데요. 파울입니다. 네, 완주 선수 강력하게 파울로 이어졌고요. 자, 다시 오른쪽. 네. 그리고 가운데. 아흐메드 모하메드. 자, 오우 뒤쪽으로 코스 넘어져 있습니다. 잡혔는데요. 휘슬 수비 파울. 지금 지공인데도요. 네. 상당히 지금 뭔가 모를 긴장감, 치열함이 느껴지고 있는 네. 양 팀의 그리고 또 공격하는 알베오다입니다. 신중하면서도 양 팀 모두 집중력이 진짜 눈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패시브가 올라와 있어요. 자, 돌아설 때 수비 파울로 다시 한번 끊어냅니다. 일단 쓰는 손을 잘 잡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네, 블록 좋았고요. 이거를 잡아내는 자, 리바운드 따냈어요. 아니스 선수. 알라라비 그리고 하니 올라옵니다. 하니! 네. 하니카이 네. 역전이에요. 알라라비가 역전을 후반 시작하자마자 만들어냅니다. 아, 대단하네요. 네, 대단합니다. 예. 이거 한희 선수 끝까지 골키퍼를 보고서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예, 모하메드 선수는 상당히 위험했어요. 부상을 당할 위험이 좀 있었습니다만. 네. 자, 알라라비 선수들 상대 알웨이다 선수가 슈팅 때리기 전에 이 눈빛이요. 앞선에선 절대로 뚫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눈빛이 강렬합니다. 예. 자, 그 강렬함 알웨이다가 네. 뚫어내야 될 텐데요.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네, 쓰는 선 잘 잡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사리치가 막아냈어요. 네, 공 굴러 나오고요. 자, 리바운드 알라라비. 자, 공격 진영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왼쪽 소브히. 서브가 45도 각도에서 반대편으로 넘겨줍니다만 한희 선수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역전 성공한 알라라비. 자, 다시 한번 차분하게 호흡을 네. 가다듬습니다. 자, 일단은 아주 빠른 시간에 네. 알라라비가 역전을 만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긴장감 감돌고 있는 네. 삼척 실내 체육관. 네, 패시브 손 들어져 있고요. 네. 돌아오면서 아니 씨 네. 하지만 빗나갑니다. 자,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공격 다시 연결하는 알베오다. 모하메드 아흐메드 왼쪽. 자, 호세날 샤야드. 아, 들어가지 않았어요. 골대 받고 나온 공.
자, 리바운드 알라라비입니다. 호세인 선수의 개인 돌파 좋았는데요. 네. 아, 저는 여기서 봤을 때는 득점으로 연결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골대 맞고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호세인 알샤야드가 정말 잘 움직였는데 네. 마지막 슈팅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알라라비가 리드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12대 11. 약 5분이 흐른 가운데 알 웨어다 쪽에서는 지금 득점이 없습니다. 네. 서브히 허핑. 자, 한번 밀어보는데요. 수비 네. 반칙 끌어안습니다. 후세 날샤야드의 반칙. 다시 한번 프리드로 공격 이어가는 알라람입니다. 서브히 뒤쪽 피벗 선수비. 네, 선수비 좋았습니다. 수비 반칙이군요. 네. 일단 예. 알웨어다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다시 한번 프리드로 알라라비 공격 이어갑니다. 와지. 자, 서브입니다. 네. 공격이 많이 길어졌어요. 아, 브록 맞고. 예. 아, 수비 맞고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네. 골키퍼가 방향을 완전히 잃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면 바로 득점으로 연결됐을 거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방향 잃고 역동적에 네. 완벽히 걸렸습니다. 수비수 네. 맞고 나갔습니다. 공격 이어갑니다만 놓쳤어요. 미스가 났고요. 하지만 리바운드 공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자, 알라라비 득점. 자, 리바운드 공 따냈고 알라라비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오사마 자질이. 지금 어렵게 잡아냈고요. 지금 6미라인 근처에서 잡았기 때문에 22번의 모하메드 선수, 알 웨어다 선수 지금 오펜스 파울을 유도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잘 빠져나가면서 득점까지 연결하는 오사마 선수였습니다. 알라라비가 두 점 차로 네. 도망갑니다. 자, 후반 시작할 때 전반 마지막과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네. 후반으로 올수록 알라라비 팀 지금 수비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네. 자, 외우다는 일단 후반전 첫 득점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니스 크게 돌면서 뒤쪽 연결. 아메드 모하메드. 네, 흔들리지 다시 않고 있고요. 네, 오페이스 파울이에요. 자, 44번 마우디 선수. 예, 마우디 알살렘의 네. 오페이스 반칙이에요. 아, 지금 계속해서 후반 시작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이 알웨우다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벗어나야겠죠. 예. 알라라비 외우다 입장에서는요. 자, 알웨우다 좋지 않은 이 분위기를 네. 타개할 수 있는 뭔가 변환점,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13대 11 카타르의 알라라비 두 골차 앞서 있습니다. 자, 호흡을 가다듬고 자, 본인들의 템포를 맞추고 있는 알라라비. 와지 왼쪽 서브히 접근하고 있죠. 와지 백패스 돌아섰어요. 네. 득점 완전히 놓쳤습니다. 모하메드 라마다의 득점. 네, 지금 피퍼까지 연결 좋았고요. 또 모하메드 네. 선수 어려운 자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세 골 차로 도망갑니다. 네. 자, 알웨어다가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후반으로 와서 지금 7분 40초인데요. 네. 득점이 없고 상대에게만 지금 역점을 허용하고 있는 알웨우다입니다. 알웨우다는 지금 공격도 문제지만 수비에서 지금 옆으로 따라다니는 수비를 하면서 계속 공격한테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찬스는 분명히 납니다. 앞선에서 조금 더 볼 없을 때 견제해주고 볼이 앞사람이 공을 잡았을 때는 분명히 파울을 해줘야지 공격자의 흐름이 계속 끊기는데 상대로 알라라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수비가 탄탄한 수비력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알라라비가 후반전 들어와서 분위기를 완벽하게 제압을 했고 석점 차의 리드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경기 두 팀이 석점 차가 벌어진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작할 때 말고는 처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누가 앞서고 있든 간에 석점 차는 처음인데 네. 이 석점 차가 크게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자, 결승전답게 상당히 치열한 경기, 알 수 없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양 팀인데요. 기본적으로 공격할 때는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모든 걸 하고요. 이게 안 됐을 때, 수비 진영으로 왔을 때는 더 집중력이 두 배로 요구되는 수비력을 보여줘야지 됩니다. 자, 알웨어다가 작전 시간을 네. 사용하고요. 공격으로 이어가는데요. 자, 후반전 아직 득점이 없는 알웨어다. 자, 본인들의 분위기를 스스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상대는 지금 분위기가 엄청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자, 열렸어요. 슛 7미터 네. 들어오고 그리고 레프리 타임. 자, 아니스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 주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자, 마우디 알살렘 선수가 잘 들어왔어요. 네. 네, 지금 18번의 알리 선수가 브록을 잘 쳐줬고요. 그거를 보고 나서 44번의 마우디 선수 그 공간을 잘 보고
7m 드롭까지 얻어냅니다. 알웨어다 3천 시간 이후에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상대도 이분간 퇴장 한 명 당했고요. 머메드 아흐메드 심사 들어옵니다. 슛 득점. 네. 이번에는 신중하게 득점까지 이어갔습니다. 네. 상대 골키퍼가 정말 극강이기 때문에 네. 7m로 던질 때도 상당히 긴장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숨을 한번 멈추게 돼요. 자, 알베오다가 만회하는 득점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알라라비는 한 명이 부족한데요. 역시 골키퍼를 빼고 공격수 6명으로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수비에서 볼이 없거나 피벗이 없을 때는 더 많은 움직임을 필요합니다. 예. 네. 자, 공격적인 움직임, 백패스 올라가지 못합니다. 자, 끝까지 견제하고 있어요. 네. 알라라비 다시 공격. 피벗 쪽을 한번 봤다가 소부기 오른쪽. 자, 지금 오페스파울이에요. 오페스파울. 오페스파울 그대로 던지나요? 자, 하지만 앞으로 연결. 골키퍼는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모하메드 선수가 뒤에 쳐져 있고요. 예. 모하메드 선수가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을 잘 짜주면서 잘 도와주면서 오펜스 파울로 유도했습니다. 자, 경기 흐름이 작전 시간이 왜 이렇게 또 바뀌네요? 네. 자, 알베어다가 그 흐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선 득점이 필요하고요. 알라라비는 골키퍼 알리 가르바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조금은 약해진 골키퍼인데요. 지금 선수비에 걸렸어요. 자, 안으로 들어가는 패스 놓쳤고 빠르게 달립니다. 달려요. 그리고 슛! 슈퍼 세이브! 모하메드 알살렘 완벽한 기회를 막아냅니다. 위기를 막아내는 모하메드 알살렘. 네, 이 이후에 한이 선수가 엄청 빠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각을 진짜 잘 좁히면서 끝까지 집중력이 보였던 돋보였던 장면이었습니다. 하니카이의 전골적인 1대1 찬스를 막아내는 모하메드 알살렘. 그리고 네. 공격으로 이어가는데요. 터치 없습니다. 네, 수비 맞고 골라인을 나갔기 예. 때문에 또 알베어다의 골로 이어갑니다. 자, 지금 알베어다는 추격할 수 있는 일단 밑바탕은 깔았습니다. 네. 골키퍼의 선방이 나왔기 때문에 자, 다시 뒤로 위험했어요. 패시브 손 들었고요. 예. 득점이 해야 되는데요. 득점이 네. 필요한데요. 네, 오펜스 파울이에요. 알베어다의 오펜스 파울이에요. 22번 모하메드 아흐메드의 오펜스 파울. 22번 소부이 선수가 또 그거를 잘 네. 잡아냈네요. 소부이 사이드 경험이 많은 소부이 사이드가 네. 자, 재치 있게 오펜스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분위기가 계속해서 급반전하고 있는 결승전입니다. 네. 제22회 아시아 남자 클럽 리그 최종 파이널 결승전입니다. 네, 후비에서 네, 66번의 아니스 선수가 수비에서 조금 더 힘을 내자는 또 화이팅이 이어졌고요. 예. 또 더 많은 움직임이 필요하겠죠. 다니 돌아오면서 역시 잡아야죠. 많은 움직임 휘슬 불리지 않았습니다. 자, 나가야죠. 빠르게 한번 앞으로 연결해줬고 그대로 올라가는데요. 슛 득점. 네. 자, 이번에 알베오다가 한 골을 더 많이 합니다. 마지니의 득점 한 골 차입니다. 네. 자, 이번엔 수비 때문에 제대로 던질 수 네, 없었고 석공으로 연결했던 알베오다 마지드가 득점으로 연결해냈습니다. 네, 두 번의 패스를 또 마지드 선수까지 안전하게 하면서 득점까지 연결하는 마지드 선수였습니다. 자, 실 수 없이 한 점 차를 네. 다시 만든 알베오다. 알라라비는 쫓기는 입장이 다시 됐습니다. 턱 밑까지 추격한 다시 알베오다. 공격은 알베오다입니다. 알라라비입니다. 수비 파울. 네. 서브히. 자, 오른쪽 피었어요. 윙에서 다시 한번 한입니다. 네. 하니카이. 하니카이의 득점. 하니 선수 후반전에 들어와서만 세 득점에 이어가고 있고요. 네. 자, 조금 전에 네. 1대1 찬스 놓친 것 만회하는 하니카이의 득점. 다시 두 골차 앞서가는 알라라비입니다. 네, 알웨오다 선수들 아까도 말했듯이 수비가 옆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볼이 더 빠르지 움직임이 더 빠르지 않습니다. 예. 이거를 앞선에서 계속 차단하고 그 흐름을 끊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15-13 후세인 알샤야드. 자, 공격에 이제 아니스까지 가담을 했어요. 네. 자, 아니스 오른쪽 연결 다시 아니스 이어봤습니다. 마우디. 자, 마우디가 피봇에 있다가 지금은 백으로 나와서 경기를 하고 있어요. 파울이 있었고요. 오바 액션을 하지 말라는 24번의 와지 선수 구두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와지 선수에게 구두로 네. 경고를 줬습니다. 이 알웨오다 44번 마우디 선수가 제가 볼 때는 감초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어디 자리를 가든 간에 역할을 해내고 있는 선수고요. 예. 수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 또 이번 기회에 또 레프트 백으로 올라오면서 뭔가 또 해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공격에서 여러 포지션을 바꿔가고 있는 네. 마우디 선수. 이번에 레프트 백에서 후반전을 임하고 있습니다. 마우디. 자, 아쉣. 다시 마우디. 공간 있어요. 하지만 옆으로 수비 파울입니다. 단순한 파울. 아, 백패스 좋았는데 그 전에 네. 수비 파울이 나왔기 때문에 단순한 파울로 이어졌습니다. 패시브 올라왔어요. 허핑. 아, 지금 그 전에 밀었기 때문에 예. 프리드로가 주어졌죠. 프리드로 이어지고 있고 패시브는 올라와 있습니다. 알베오다 그리고 알라라비. 자, 후세인인데요. 자, 네, 직접 돌파 아. 윙으로 내줬고 슛. 네, 이번에 들어갑니다. 아, 이게 또 들어가는군요. 네. 아흐메드 득점. 아메드 하자지. 지금 후세인 선수 두 명 잘 모아줬고요. 예. 아, 내려오면서 머리 위쪽으로 공략하면서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후세인 알시아드가 정말 영리하네요. 네. 가만히 서 있으면서 본인에게 집중되게 만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 점 차를 만들었습니다. 14대 15. 알 외우다가 한 점을 만회합니다. 뒤에 피버 비었는데. 자, 비어있는데요. 졌어요. 들어갔어요. 슛 득점. 자, 완전히 놓쳤고 그리고 마무리 짓는 모하메드 라마단. 네, 소부이 선수가 지금 타이밍이 늦어서 안 줄 줄 알았는데 이거를 또 예. 끝까지 반대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고 패스로 역행하면서 득점까지 이어가는 모하메드 선수입니다. 수비하는 선수가 그 소부이 선수를 눈이 마주치면 바로 커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같이 마주치고 같이 포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 공이 곧바로 투입되면서 실점하고만 알베오답니다. 자, 이번에 공중에서 네. 파울로 끊었습니다. 역시 마우디 선수가 계속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 알베우다입니다. 하지만 상대 수비 견제에 걸립니다. 아니스, 네. 마우디. 이사 공격 시도하고 있고요. 네, 패시브는 손이 들어있습니다. 아시아야, 올렸어요. 네. 수비 아. 반칙. 자, 마지막에 한번 손을 더 대줬던 오사마 자질이. 후세인 선수도 저 정도 공간이면 벌써 날라 들어갔는데 지금 조금 체력적으로 좀 소진이 많이 되어 있어 보입니다. 옆으로 연결. 자, 또 한 번 상대 끌어안으면서 공격 흐름 끊습니다. 네. 자, 알라라비의 수비가 상당히 견고해졌는데요. 네. 뚫어낼 수 있나요? 하지만 지금 마지막 순간 다니엘 사리치가 시키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선수 그 방향의 슛 방향을 알고 있었고요. 또 예. 차근하게 선방하고 있는 다니엘 선수입니다. 순간적으로 이 상황에선 이쪽으로밖에 올 수 없다라는 네.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빠른 네. 판단이죠. 다니엘 사리치 골키퍼의 선방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자, 알라라비 이번엔 천천히 공격 진영으로 넘어왔습니다. 두 골차 리드. 알라라비 리드를 잡은 다음에 리드를 뺏기지 않고 있습니다. 소부이가 오른쪽으로. 하니, 와지 그리고 소부이. 자, 와지 선수는 왼쪽에 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앞 진영으로 움직여야지 됩니다. 돌파했는데요. 득점이 됐어요. 소부이 사이드 오늘 경기 본인의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한 사람을 가볍게 제치고요. 네. 어려운 각도에서 차근히 득점까지 이어가는 소부이 선수입니다. 오늘 소부이 선수가 슛을 거의 던지지 않았거든요. 네, 상대가 맞습니다. 살짝 좀 방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골 한 골이 방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대에게 득점을 허용하거든요. 예. 좀 수비에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에어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골 차입니다. 네. 자, 다시 세 골 차로 벌어졌고, 자, 피벗 쪽 패스가 나빴습니다. 다시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패시브고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네, 92번에 아니스 선수 앞에 진영으로 많이 나와 있고요. 하지만 곧바로 패시브가 올라왔어요. 네. 오우, 예, 신경전입니다. 파울로 한번 끊고 가는 네. 알라라비의 모하메드 라마단. 마우디. 자, 마우디가 백패스 좋고요. 백패스였어요. 그리고 네. 피벗 들어나 골키퍼 다니엘 사리치의 슈퍼 세이브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아, 후세인 선수. 아, 후세인 선수에게 이분과 퇴장이 주는군요. 네, 이게 네. 라인 안에 수비자가 들어가 있지 않았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후세인 선수인데. 그 항의로 인해서 이분과 퇴장을 네, 당하고 맞습니다. 합니다. 예, 자, 브라질의 아이레스 메네제스 심판 그리고 아파레시도 핀토
교심판 가차없이 항의하는 알샤드 후세인 선수에게 이분과 퇴장을 선언을 했습니다. 알 아랍이 제가 봤을 때는 수비 라인 안으로 수비하진 않았거든요. 좀 흥분을 조금 가라앉힐 필요가 있고요. 자, 반면 알 아랍이는 이제 자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세 골 차 리드, 그리고 상대 한 명이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도망가는 알 아랍이 모하메드 라마단의 득점, 네 번째 득점입니다. 네, 참 찬스가 또 8번에 모하메드 선수한테 왔고 이거를 착실하게 득점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반면에 알웨우다는 위기입니다. 여기서 더 쳐지면 상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쫓아가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자, 골키퍼를 빼고요. 공격수를 한 명 더 투입한 알웨우다. 자, 더 이상 밀릴 수 없습니다. 14대 18 넉점 뒤져 있는 알웨우다. 일단 시간을 충분히 네. 보내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윙까지 각이 없습니다. 자, 줄 곳을 찾아서 다시 뒤로 모하메드 아흐멘. 네, 자, 뛰었어요. 스윙 페인팅! 7미터 들어. 네, 7미터 들어가 주어지네요. 네, 7미터 들어옵니다. 자, 모하메드 아흐멘드가 7미터를 얻어냈습니다. 네, 모하메드 선수 지금 잘 줄어냈고요. 아, 지금 이동 블록이 네. 완전히 됐는데 8번에 모하메드 선수가 라인 안쪽으로 이동 블록하면서 7미터 들어가 주어졌습니다. 자, 알샤드 후세인 선수가 들어오기까지는 28초 정도 남았고요. 알웨어다는 7미터 들어 득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얻어냈던 모하메드 아흐메드가 10미터 들어 던지겠습니다. 골키퍼 다니엘 사리치 10미터 들어 슛 네. 득점. 자, 모하메드 아흐메드가 득점을 하나 해줬습니다. 15대 18. 자, 이제 15초 뒤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알 아랍이 세 골차 리드. 와지 반대편 네, 하니가 올라옵니다. 열렸어요? 하니 골대를 no. 맞췄어요. 리바운드 잡아내는 알베오다. 자, 공격 진영으로 서서히 넘어옵니다. 하니 선수 강한 슛은 좋은데 약간 부드러운 슛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허핑 다시 밀어. 네. 자, 알베오다가 여기서 득점하면 또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후세인 다시 모하메드 아흐메드. 자, 그리고 18번 알리 알 이브라임 선수가 다시 피벗 자리로 들어옵니다. 자, 알베오다의 중요한 공격 석점 뒤져 있습니다. 메우디 다시 후세인 알샤야드 높아 수비 파울 단순한 반칙입니다. 아, 자꾸만 항의를 하고 있는 후세인 선수인데 일단은 예. 마음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해져야죠. 이, 예, 이 선수가 냉정하게 경기를 운영해야 돼요. 네, 이 선수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예. 좀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엔 레프리 타임 강한 네. 처벌 가중 처벌이 한 번 더 주어질 것 같습니다. 자, 92번 선수일 것 같아요. 네. 예. 아니스 조아우이 두 번째 이분과 대장. 아니스 선수 지금 18번에 알리 선수가 볼을 잡는 과정에서 잡기 전에 먼저 유니폼을 잡아 끌었다는 반칙으로 네, 이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자, 석점 차 앞서 네. 있는 알라라비 한 명이 퇴장당했고요. 알웨우다는 지금 추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네. 왔습니다. 이제 후반전 10분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알웨우다의 공격 많은 공을 들여야 될 텐데요. 가운데 열렸어요. 돌파 슛 득점. 자, 44번 메우디가 마우디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 피벗에 있다가 볼 없이 위로 이동하면서 순간적으로 예. 수비자가 놓치게끔 했고요. 그거를 또 공간이 열린 걸 보고 득점인 차분하게 득점하는 마우디 선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출혈이 좀 있어서 코를 네. 막고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득점을 만들어낸 마우디 선수입니다. 마우디 네. 알살렘. 자, 알라라비도 공격으로 이어가는데 시간을 일단 최대한 보내겠죠. 네, 알라라비 입장에서는 지금 이 한 골을 벗게 된다면 진짜 큰 타격이 큽니다. 네, 좋아요. 베스트 파울이에요. 네. 자, 골문이 비었는데요. 길게 던졌어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한 골 차예요. 한 골 차입니다. 17대 18. 자, 아니스 선수가 차분하게 먼 거리에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파울을 요동했고요. 베스트 파울이 나왔고. 네, 그 이후에 빠른 앞선을 보고 착실하게 골 안으로 득점을 하면서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자, 한 골 차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 한 명이 부족한 알 아랍이
자, 알베오다는 좋은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서브 이스사이드 반칙을 당합니다. 세 선수 얼른 일으키네요. 얼굴을 감싸려고 했었는데요. 네. 자, 얼른 일으킵니다. 자, 프리드로우. 자, 서브이 선수가 넘어지면서 일단은 좀 시간을 보내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네, 그거를 얼른 안 돼 이러면서 네. 바로 끌어올립니다. 자, 선수들의 경기 전체를 읽으면서 플레이하는 능력들이 또 돋보이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네. 여전히 한 명 부족합니다. 자, 뒤쪽으로 나가는 패스가 좋지 못했어요. 아, 선수비 패스볼 올라왔습니다. 한이 크게 움직임이 돼요. 다시 가운데 알베오다의 수비가 필요한데 뚫렸어요. 뚫리고 말았습니다. 뚫어내는 알라라비 25번 자진이 선수의 득점. 53번 자진이. 네, 지금 패시브는 손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빈틈을 잘 뚫고 들어가면서 득점까지 이어가는 중요한 득점이었습니다. 53번 자진이 네. 득점 두 골차 다시 벌리는 알라라비입니다. 자, 이제 8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양 팀 모두 다 들어와 있어요. 퇴장당한 선수는 이제 없습니다. 네. 매 순간이 이제부터는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간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후세인 알샤얏 잡혔어요. 파울로 끊는 와지시넨. 결승전답게 마지막 순간으로 다가가는 시간도 네. 상당히 치열합니다. 숫자에서 바깥쪽 연결해야죠. 자, 윙으로 잘 줬어요. 올라옵니다. 슛 네. 득점. 다니엘 사리치 맞고 들어갑니다. 마지드의 득점. 다섯 번째 득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마지드 선수 지금 잘 올라섰고요. 완전히 예. 보고 반대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득점 이어갑니다. 마지드의 오늘 경기 다섯 번째 득점. 다시 한 점차 알베오다 점수를 좁힙니다. 후반전 7분 남은 상황. 알라라비가 작전 시간 두 개 중에 하나를 더 사용합니다. 알라라비 카타르의 작전 시간입니다. 지금 알라라비 입장에서는 지금 3골, 4골까지 벌린 상황에서 알웨우다 그 이후에 계속 득점을 허용하면서 한 골로 지금 좁혀진 상황이거든요. 예. 이거를 공격해서 또 어떤 작전으로 인해서 이 한 득점이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시간대에 그다음에 이 시간대에 한 골을 누르고 간다면 또 분위기가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자, 알라라비가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그만큼 한 골 한 골이 이제부터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네. 예. 7분이 거의 남아 있는 시간대. 한 점 앞서 있는 카타르의 알라라비가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카타르 알라라비는 역전을 한 다음에 네. 역전을 한 다음에 동점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네, 리드를 맞습니다. 계속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사리스 골키퍼. 네. 하지만 이 7분 가량이 됐을 때 점점 상대는 추격을 하고 있고요. 또 예.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상대편의 알웨우다 입장에서는 이거를 기회를 한번 끊고 가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예. 자, 알웨우다가 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네. 자, 한번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었고 알라라비는 공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7분 더 채 남지 않은 제22회 아시아 남자 클럽 리그 결승전입니다. 후반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알베오다와 알라라비, 알라라비와 알베오다의 맞대결.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대표하는 클럽입니다. 네. 서브히. 자, 휘슬 불리지 않았고요. 피봇! 단순한 파울이에요. 22번에 모하메드 선수 지금 앞선에서 틀려서 뒤에서 네. 받쳐주는 게 엄청 빨랐습니다. 도움 수비 좋았고요. 조금만 늦었더라면. 네, 다른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네. 자, 마지 피벗 쪽 다시 한번 선수비 걸렸어요. 끊어내는 알베우다 공격권 가지고 옵니다. 이 황금 같은 선수비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상대 알라라비가 네. 공격 나가면서 살짝 모하메드 골키퍼를 밀었는데 모하메드 알사렌 골키퍼가 또 그냥 힘없이 주저앉았거든요. 심판이 바로 옆에서 보면서 네. 일어나라고 사인을 줬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알라라비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동작이 나올 뻔했습니다. 네. 동작 하나하나가 지금 신중할 필요가 예. 있습니다. 동점 기회 알베오다 오른쪽 빠졌어요. 다시 가운데. 자, 수비 파울 끊습니다. 네. 마우디가 이번에 오른쪽으로 와 있고요. 네. 모하메드 아우메드가 왼쪽으로 가 있는 알베오다의 공격 라인입니다.
왼쪽 모하메드. 네. 자 윙에서 올라갑니다. 또 올라갑니다. 다니엘 사리치 오른손으로 다니엘 가볍게 사리치. 막아냅니다. 아 선방하고 있네요. 예. 네. 자 몇 개 허용했는데 자 이번엔 확실하게 막아주는군요. 너무 각이 없었어요. 예. 완전히 올라서지 못했었고요. 이게 또 다니엘 사니치의 선방으로 이어갔습니다. 동점으로 가지 못하는 알베오다입니다. 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이제 이 경기 정규 시간은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살짝 지금 소강 상태 느낌이 있는데요. 네.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휘슬이 미리 불렸습니다. 네, 그 전에 파울이고요. 예. 몸싸움으로 이겨내보려고 했던 모하메드 라마단 선수였는데요. 그전에 팔로 공격이 네. 끊겼습니다. 아, 레오다 팀 약간만 좀 더 수비 진영을 한 발 더 나와서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너무 물려 있거든요. 서브 히. 네. 다시 왼쪽 와지. 자, 좁혀옵니다. 네. 피봇! 백슛이었는데요. 그전에 파울이 네, 먼저 선언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모하메드 라마단. 백슛까지 한번 날려봤어요. 그 전에 밀었다는 파울이고요. 네. 네. 프리드로우 그리고 패시브는 올라와 있습니다. 서브 히슛 골대 맞고 나갑니다. 서브 선수가 패시브 슈팅을 던져봤는데요. 네, 오랜만에 이런 강력한 네. 슈팅, 롱슛을 던져봤는데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던져야지 되는 지금 부분이었고요. 패시브가 온지 좀 네,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자, 모하메드 선수가 맞은 것 같기도 안 맞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골대 맞고 그대로 골라인을 벗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알베우다가 동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베우다 아시아드 후세인 돌아오면서 자 피벌 좀 놓쳤어요. 놓쳤어요. 휘슬 불리지 않았습니다. 역습으로 나가는 알라라비. 자 소부예요. 네. 득점. 한 골 더 도망갑니다. 알라라비 소부 사이드. 소부 선수 지금 수비자가 몇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혼자 예. 골로 제껴내면서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자 상대는 알웨어다는 발에 맞지 않았느냐 알라라비 네. 선수의 항의를 해봤습니다만 심판은 그대로 경기를 진행했고 실점하고 마는 알웨어다입니다. 다시 한번 윙으로 지금 공격권 바뀝니다. 네. 공격권 바뀝니다. 23번에 마지드 선수 손 맞고 사이드 예. 라인을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턴 오버가 된 상황입니다. 자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두 골 차인데요. 알베우다가 이대로 네. 무너지나요? 웨우다 선수도 집중해야지 됩니다. 일단은 예. 자 아직 기회는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수비 하나 하면 알베우다는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데 자 수비에서 실패하게 되면 네. 자 수비에서 실패하게 되면 그 희망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알라라비는 반대로 한 골이면 네. 자 8분 동선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수비 중요하고요. 예, 서브 이 수비 파울. 약간의 손도 사용하면 좋겠는데 몸으로만 갖다 대니까 빠지게 되면 바로 득점까지 연결하거든요. 예, 시넨 반대쪽 네, 윙에서 한입니다. 한입 슈퍼 세이브. 모하메드 알살렘 막아내면서 경기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모하메드 선수 지금 각을 예. 너무 잘 잡고 나왔어요. 한이 선수 똑같은 타이밍 지금 안 돼요. 자 이번엔 다니엘 사리치의 슈퍼 세이브예요. 다니엘 사리치의 슈퍼 세이브.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결국 경기 마지막에 양팀 골키퍼가 또 한번 불을 뿜으면서 네. 자 경기 주도권을 또 다시 가지고 오는 알라라비 카타르입니다. 네 끝까지 이 손 모양의 변화를 예.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선방하고 있는 다니엘 골키퍼였습니다. 자 모하메드 알살렘 골키퍼가 네. 한번 막아내면서 네. 기회를 한번 잡았는데 역시 알라라비의 다니엘 사리치 골키퍼가 그 기회를 없애버리면서 예, 두 골차리인데 남은 시간 1분 36초입니다. 예. 자 알라라비가 마지막 작전 시간을 요청했어요. 네. 예. 알라라비 입장에서는 지금 두 골을 예.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이 한 골을 완벽하게 득점까지 연결한다면은 상대를 완전히 길을 꺾어 내리는 지금 공격으로 이어갈 것 같거든요. 예. 네. 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알라라비 입장에서는 한 골이면 됩니다. 이제는 한 골이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알웨우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수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또 이 수비 이후에 속공으로 빠른 득점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수비 강력한 수비가 지금 이어져야지 될 것으로 다니엘 사리치 골키퍼의 선방 장면입니다. 일단은 좀 더 앞선에서 수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베우다 시간 없고요. 상대의 미스를 유발해서
빠른 석공으로 이어가야지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모든 네. 걸 걸 수밖에 없는 알 외우다. 그러나 알라라비가 상당히 유리한 도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간 경기 재개됩니다. 자 알라라비의 공격인데요. 네. 자 지금 네 예상과 똑같이 앞선에서 후세인 선수 수비를 하고 있겠죠. 자 일단 지금. 물러나 있습니다. 자 한 번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알베오다인데요. 자 패시브는 빨리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받쳐줘야죠. 자 그대로 슛 심판 네. 위슬 수비 파울입니다. 자 남은 시간 계속 흘러갑니다. 1분 15초. 자 심판이 시간을 멈춥니다. 자 후세인 알시아드 선수에게 다가가서 뭔가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네. 예, 계속해서 지금 후세인 선수가 알시아드 선수가 뭔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일단은 조심해야지 돼요. 이 시간대에 또 태양을 예. 당겨 버리게 되면은 예. 아, 그냥 끝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자 마지막 기회마저 없습니다. 자 1분 14초. 알라라비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아직 끝나지는 네.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한 골이 더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유리해지는 알라라비 공격 이어갑니다. 패시브가 곧바로 올라왔어요. 자 네. 스윙 페인팅 파울이에요. 자 파울이 선언됐고 심판은 시간을 다시 멈춥니다. 1분 2초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소비 선수가 움직일 때 접촉이 있었다는 자 본인의 얘기인데 이분과 퇴장이에요. 자 지금 알 아라비가 아니라 알 외우다 네. 선수에게 이분과 퇴장을 주는군요. 자 번호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메우디 선수인가요? 44번의 네. 마우디 선수가 자 마우디 선수에게 이분과 퇴장을 줍니다.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불리해지는 알 외우다고요. 자 알 외우다 벤치에게 경고가 네, 하나 더 주어집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알웨오다 마지막 순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네 지금 예. 패시브는 풀렸고요. 다시 예. 처음부터 공격의 건으로 이어갑니다. 자 알라라비의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았고 알라라비가 점점 더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알라라비의 우승이 눈앞에 와 있고요. 자 알웨오다는 한 명이 부족한 상황 점점 더 희망이 꺼져갑니다. 왼쪽 윙에서 슛 득점! 득점이에요. 쐐기 골입니다. 아니스 조아우이 쐐기 골을 만들어냅니다. 21대 18. 네. 자 마지막에 한번 또 달려봅니다만. 자 심판이 수를 울렸고. 자 아니스 그리고 옆에서 슛 득점. 하지만 추격하기엔 역부족. 네. 모하메드 아흐메드의 득점. 이제 30초 남아 있습니다. 네. 빠른 공격으로 모하메드 선수 45도 각도에서 차근히 골키퍼를 보고 득점까지 이어갔지만 지금 시간이 좀 역부족이네요. 네, 이제 20초도 남지 않았습니다. 알라라비의 상당히 유리한 시간대 알라라비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곧바로 패시브가 올라왔어요. 네. 하지만 이 패시브도 이 승부를 바꿀 수 없습니다. 4초, 3초, 2초, 1초 이대로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제22회 아시아 남자 클럽리그 우승팀은 카타르의 알 아라비가 차지하면서 이 대회를 마감합니다. 아 전반전에 한 골 뒤지고 간 알 예. 아라비인데 이거를 또 역전하면서 또 상대에게 그 리드를 내주지 않으면서 끝까지 예. 경기를 했습니다. 자 종료 부저가 울리자마자 양 팀이 예. 지금 상당히 격하게 예 지금 맞붙고 있어요. 이런 예. 상황. 자 이럴 필요 없는데요. 자 예. 경기는 이미 끝이 났어요. 예. 경기 끝나자마자 상대가 네. 상대 서로에게 자 논쟁을 주고받고 네. 몸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경기는 끝났습니다. 제22회 아시아 남자 클럽리그 치열했던 결승전 마지막 알라라비가 후반전 역전하면서 그 역전된 그 스코어를 계속 지켜내면서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경기 멋있었고요. 예. 또 경기에 또 이런 승패가 났지만은 성대를 또 승리한 선수들한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매너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 양팀 선수들이 흥분을 좀 했어요. 네, 종료 부조와 함께. 자 이렇게 경기는 끝났습니다. 카타르 클럽 팀의 11번째 우승이 됐어요. 결국은. 예. 역시 카타르 클럽 팀이 강합니다. 네. 카타르 클럽 팀의 11번째 우승
알베오다도 정말 잘 싸웠는데요. 마지막 네. 순간 후반전 좀 아쉬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후반전에 상대 알 아라비 팀의 수비가 더 타이트해지면서 그 공격에서 또 그 흐름을 찾지 못했거든요. 예. 이게 조금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자, 알 아라비는 내년도죠. 슈퍼글로브에 진출하는 출전권까지 네. 얻어내면서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제22회 아시아 남자 클럽 리그 대한민국 삼척에서 펼쳐졌고 이 대회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팀이 또 참가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슈퍼글로브에서 4위를 차지한 알 웨우다도 그 전에는 성적이 없던 팀인데 이런 경기를 나오면서 또 경기 경험으로 인해서 또 오늘 예. 결승까지 올라왔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SK 오크스도 도전을 하면서 네. 가능성을 또 봤고요. 네. 이 대회 아무래도 우리 팀들이 이제 계속 출전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팀 선수들도 이런 대회를 경험을 하면서 본인 기량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예, 계속해서 아시아 클럽 리그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핸드볼 보는 재미가 더 네.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 우승은 카타르의 알라라비, 준우승 사우디아라비아 알 웨흐다. 그리고 3위는 카타르의 알 와크라 팀이 차지했고요. 4위는 아랍에미리트의 알 샤르자 팀이 차지하면서 이 대회가 최종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대회는 끝났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도 시작이 되고요. 서울컵도 네. 이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22일 날 또 열리게 되는 프리미엄 4 여자 서울스컵 대회 예. 우리 선수들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예, 서울 핸드볼 경기장에서 펼쳐지니까요. 네, 많은 맞습니다. 관심 그리고 핸드볼 코리아 리그 그리고 이어지는 세계 선수권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네. 이번 대회 중계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거의 11일 동안 대회 일수로는 8일밖에 안 됐지만 긴 시간 또 힘든 스케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35경기 저희가 모두 중계해드렸고요. 네. 도움 말씀에 우선희 해설위원, 저는 아나운서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love handball!